진짜 회사 일이 지금 문제야 당신은? 어?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무슨 일 걱정만 하고 있어. 아 여보 좀 좀 가만히 있어. 사장님. 어? 용아 아주 속상해 죽겠다. 어? 누워서도 아주 일 걱정만 하신다. 아니 그깟 회사 접으면 그만이잖아. 어? 아니 지금 무슨 뭐 우리가 굶어 죽게 하겠어? 좀 어떠십니까? 너 언제부터 출근이냐? 사장님 오늘 납품 받으셔야 하죠. 인력서 결제도 두 건 있으시고 오피스텔 구청 심사도 오늘 마감일 텐데요. 지금 그거 걱정하고 계시잖니. 다 포기하면 그만이지. 입찰 서류도 보충해야 하는데. 아직 서류 두 개가 미비 상태일 텐데 허락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너 시간 되니? 괜찮습니다. 여보 얘 시간 된대. 이 케빈의 비버 경아 생일이다. 거기 다 있다. 네 저녁에 다시 들리겠습니다. 사장님 죄송합니다. 저 같은 놈 공연이 사장님 곁에 있어서 이런 일 겪으시게 하고. 너 그게 무슨 말이니? 얼른 가. 아빠. 아빠. 괜찮으신 거죠? 아 아빠 괜찮으니까 조용히 들어. 어? 아자 그리고 얘들아, 니네 할머니한테 절대 말씀드리면 안 된다. 왜요? 아빠가 할머니 걱정하신다고 말씀드리지 말래. 언제까지 할머니를 속여요? 뭐 며칠만 병원에 계시면 금방 퇴원하시니까. 그때까지만 할머니 모르시게 알았지? 근데 여보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? 나 심령 수술했다고 하면 우리 엄마 이 그 자리에서 지리 돌아가신다. 이 절대 입 닫고 있어 모두. 알았어요. 세상에 다시 없는 효자. 니들 약속 꼭 지켜야 된다. 어? 광재랑 용이랑 누나들도 다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. 작은 아빠